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상의를 맡은 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진구 운영본부 설립을 위한 위원장님 임명과 설립 허가서 및 기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GO, WGCA, NCC 멤버들께서 깃발을 들고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상품을 선포하고 실천함으로써 인류와 지구 및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책무실천 이행 국제기구입니다. 창조경제 녹색기술상품 실천 및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헌법을 이행하는 것은 세계인들의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전세계국가 제5조 모든 지방정부,
제6조 모든 기업 제7조 전 세계 국민의 신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자리를 배워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진구의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부산 진구의 운영위원장으로 초대해 주신 김홍근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전기우 한국운용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전기우 한국의장님은 부산운용의장님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이영균 운용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기구 글로벌본부 김성민 디자인방송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원홍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본부 집행부 허태조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됩니다. 네, 운영본부 집행부 문선훈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본부의 유효식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부의 이서연 행사준비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부의 이미선 행사준비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부의 박재영 행사준비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운영본부 각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사화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방호 중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태 강서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희 사상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성 금정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찬 동래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영만 서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규찬 북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의회 의장이신 강외희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문화원 박수용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부산진구 의회 홍순창 전 부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구의 장강식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조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정상채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산 진구청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수환 주무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구의회 석광주 부의장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와 빠져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대 경영대학원 문명근 전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의회 이종원 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및 멤버 인증서 수여 시간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영균 운영본부장님, 운영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명 김홍근, 위 사람을 부산 부산진구 운영본부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증 수여도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시의 멤버임을 인정하는 회원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본부 허가서 사인 및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진구 운영본부의 허가서에 위원장님께서 사인하시고 부산운영의장을 맡고 계신 한국운영의장님께서 날인하시고 사후 전달하는 의식입니다. 네. 두 분간에 아주 무리 없이 사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본부 기 전달 의식이 있겠습니다. 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아, 잔상으로 전부. 예. 네, 운영본부장님께서 한국운영의장님께 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한국운영의장님께서 부산진구 운영본부 위원장님께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기 한 번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축사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영균 운영본부 의장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운영본부 의장 이영균입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진구운영본부 임명식을 거행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진심을 다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아사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푸른별 지구와 인류와 동식물을 구하기 위하여 최일선의 선봉장에 우뚝 서주신 부산진구운영본부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전 세계 인류가 녹색 생활 실천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통하여 동식물을 구하고 지구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대명계의 사명을 실천을 통해 이행하고 이를 전 세계 360개국에 전파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전진할 것을 내외 기빈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하며 오늘 임명되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진구 운영본부 김홍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희 인사 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기우 한국운영의장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부산진구 국민 여러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임원 및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강외희 부산진구의 의장님, 이순용 부산경찰서 부산진경찰서 서장님, 이수용 부산진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구의원 및 내외 기민 여러분, 대한민국 운영의장 정기우 인사드립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날을 기다리며 지난 20일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대하는 겨울을 매듭 짓는 날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입춘임을 알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성에 힘입어 부산진구운영본부 설립 및 김홍근 위원장님의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연에는 구제금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인류는 전쟁과 기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기후변화야말로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거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매년 GDP 2%를 녹색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BAU 대비 30%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탄소 녹색 성장 기업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공한 녹색 성장 모델 국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견뎌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새로운 녹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국민 및 내외 기민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 기후를 함께 생각하며 기후 변화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없는 지구도 지구 없는 인간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나부터 도덕적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인류 모두가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과 기후 변화를 위기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를 위한 지금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또 미래의 후손들에게 뜻뜻하고 자랑스러운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외해 부산진구의회 의장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듣던 용어인데도 참 와서 닿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죠. 오늘 참 우리 늦게나마 우리 부산진구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김홍근 위원장 시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축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석강준 부회장 빌려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 또 제가 앞에 와서 인사말을 해야 되거든. 참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는데 일일이 또 그 얼굴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화면도 못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환경하고 우리 공기는 같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진짜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산업 발전을 하면서 참 환경이 파괴 많이 되어 있는데도 참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또 우리 부산진구에 그 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참 저와 우리 또 우리 부산진구 의회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청도 또 여기에 동참을 해서 또 더 좋은 발전이 있고 더 좋게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 속옷 찢는다. 네. 서서히 나빠하는 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설립돼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또 그 김홍근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또 부산진구 나아가서는 그 대한민국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동생으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본인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문병근 부산대 경영대학 대학원 원장님께서 전 원장님께서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구 기구 운영본부 설립 및 김홍근 위원장님 부산 친구 김홍근 위원장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전 경영대학 원장으로서 우리 그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구의 우리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이 다섯 분이 운영본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출신들이 대단히 훌륭한 아주 보람 있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앞으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자연을 경외하면서 우리 복을 아끼면서 자연자원이나 돈이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좀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살려서 오늘날 빙들어 있는 지구를 생각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축사에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저 김홍근 세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진구 운영본부 위원장님 취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이영균 세계본부 운영의장님, 김승민 글로벌 디자인 방송의장님, 석근홍 운영본부 집행부의장님, 전기우 한국운영본부의장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집행부 위원과 부산지역운영본부 위원장님, 외빈으로 오신 강외희 부산진구의회 의장님, 석광준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축사를 해주신 부산대 경영대학원 은사이신 문병근 전 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 다 못했지만 참석해 주신 여러 기빈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진구 운영본부 설립과 위원장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5년 1월 12일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기업들이 12조 7천억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온실가스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오늘 즉시 시행해야 될 문제이므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년 전 녹색기후기금 3국 출범식 축사에서 IPCC 보고서를 인용하여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금세기 말 지구의 평균 온도가 3.7도 상승하고 해수면이 최대 63cm 상승하게 되어 뉴욕, 상해, 부산 등 항구 도시도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치 전망 30%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기회로 삼아 창조경제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 장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적극 지원토록 약속하였습니다. 제르미 리프킨 미국 왓튼스쿨 교수는 저서 제3차 산업혁명에서 인터넷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된 네트워크 경제의 출현을 예상하면서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3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되고 기존 패러다임에 머문 국가는 후진국에 머물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고 혁신적인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믿으며 부산지구 운영본부가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내외의 기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네, 오늘 취임식과 관련된 공식 행사는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참석하신 내외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부산진구 운영본부 설립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주 부산